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 현상철 기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중후반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뭐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 출발 때보다는 조금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자, 이런 반등 랠리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뭐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드리기보다는 일단 현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뭐 FOMC도 있고요. 좀 체크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부분은 미국 증시 그리고 FOMC 일정에 따른 대응 그리고 뭐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뭐 이런 지수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뭐 네. 차트 보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투자자분들도 좀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9%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뭐 2.87%, S&P 500 지수도 2.46% 강하게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상승 배경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과 뭐 물가 상승에 대한 둔화 조짐이라든지 아니면 연준 페드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때문에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지수 견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인텔이 좋게 나타났죠? 그렇죠. 네, 지수에 이제 좀 많이 견인을 했고 강한 네.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낮은 아이폰 판매 실적이 나왔지만은 분기 수익이라든지 매출 전망치가 좀 상회를 하면서 플러스 7.5%가 조금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2025년 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이 나와주면서 정말 무려 뭐 10.65%나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시장에 좀 훈풍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시장 이제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좀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6.81% 정도가 이제 좀 하락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11월 3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어찌됐던 간에 뭐 상승이 계속 나와줄 것이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도 차트에서도 조금 과거에 나왔던 부분까지 제가 한번 봐드릴 거고요. 일단은 기준금리 발표에 따른 흐름이 주요 포인트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상 0.75포인트 금리 네.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이제 내려왔다. 꾸준히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주는 게 기준을 좀 잡아줄 수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노란 선을 보시면 21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미증시도 개인 투자자분들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보시면은 이 장기 이평선 이 241선을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이런 네. 식으로 돌파하는 척하면서 내려와 주었고요. 돌파하는 척하면서 내려오고 같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강하게 조금 올라와 주면서 돌파하는 척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그 시기가 때마침 11월 3일
이때 기준으로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 상승장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네. 차트의 흐름도 좀 분석을 하시면서 좀 임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쌍바닥 패턴 잡아주고 반등하지만은 위에 저항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뭐 나스닥도 간단히만 볼게요.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뭐 다우존스보다 좀 약한 흐름이지만 우하향 추세에서 모양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21선 제가 기준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뭐 최근 흐름으로 좀 당겨 보자면은 이 21선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요. 또 똑같지만은 이번에는 돌파해서 좀 지지해주는 선이다. 하지만은 뭐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뭐 코스피랑 코스닥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뭐 차트를 좀 분석을 좀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네, 화면이 네. 아직 나오질 않고 네네. 있는데요. 네네. 네, 말씀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미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회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미증시가 상승이 나와서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섰지만은 다시 한번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요 구간. 요 구간을 보시면은 과거에도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요 구간, 이 지지했던 구간을 아예 최근에 9월 23일 요때 갭 하락이 나와주면서 그냥 지지를 아예 이탈을 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인데 현재 구간이 한 2,300포인트가 굉장히 저항 구간이 좀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2,300포인트를 뚫어내지 못하고 약간 흘러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 약 패턴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매수보다는 장 후반에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 그리고 2,200포인트를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2,300포인트, 2,200포인트 메모해 두시고 되도록이면 좀 박스권 하단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유효하겠죠. 네, 네. 자, 2,300선을 지금 눈앞에 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번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11월 3일에 FOMC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11월 3일에 FOMC 결과도 나올 텐데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12월에 FOMC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기정사실화되면서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12월은 50BP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돼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사실 뭐 예상을 하는 건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조금 금리 인상 조절이 나온다면 저는 연말에 조금 그래도 상승 가능성 기대감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2월에 FOMC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지금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 한 두 가지 종목은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네.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신산업이요? 네네. 네.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로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한 자동차용 차체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1차 협력업체로 이제 MS오토텍에 납품을 해서 생산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대나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먼테크 및 시먼 USA를 거쳐 글로벌 전기 자동차 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도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실 만하다. 그러게요. 명신산업은 보통 테슬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그렇죠.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 뭐 트위터 인수를 좀 확장을 하면서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테마성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으로도 나와줄 수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뭐 테마성보다는 뭐 기업적으로도 위치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업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네, 함께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일단은 실적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19년도 7,700억, 8,000억, 1조 1,000억, 그다음에 1조 4,000억 정도 이제 꾸준히 조금 실적이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유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제 기준상에서는 굉장히 조금 괜찮다. 재무제표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조 4천억 원의 매출액을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 기준상에서도 충분히 뭐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강하게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올라갔지만은 꾸준하게 지금 우하향 흐름을 그리면서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뭐 아주 큰 폭의 급등이나 급락은 없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뭐 일단은 처음에 강하게 올라왔고 꾸준히 네. 내려온 다음에 흘러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가격을 보면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17,400원, 500원 이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2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네. 2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과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준 다음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최근에 요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21선을 돌파해 주는 그림.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단 부분은 좀 짧게 잡고 상단은 좀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는 15,500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2만 원, 뭐 절반 정도 수익절,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 부분을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네. 조금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심 종목의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명신산업이었었는데요. 목표가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 1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 알아봤고요. 한 종목 더 준비하셨죠? 네, 한 종목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일단은 뭐 주식에서 좋아하는 게 독점하고 있다, 유일하다. 이런 단어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요. 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네. 네. 국내에서 유일한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로 일단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기보다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관점에서요? 싶어요. 네네, 왜냐면은 네. 종목도 너무 이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수급을 이용해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기업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2021년 7월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인 황산코발트 제조업체로 코스모에코캠을 흡수합병해서 황산코발트, 전기동 등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도 무조건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시작을 하면서 신소재 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매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해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2%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8.5%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었고 네. 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5.8% 조금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조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트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상당히 주목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추후에도 이제 루타일형이나 장섬유형 제품 및 상품 판매 등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조금 뭐 모멘텀은 살아 있는 기업이나 위치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로 조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과거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뭐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갔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정도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36,150원 9월 달에 조금 찍어 죽은 다음에 요 22,500원 부근 요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를 해준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단은 좀 짧게 잡고 상단은 다시 한번 조금 노려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랑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보합권 정도고요. 25,05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